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폭우처럼 쏟아지던 비도 사라지고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햇볕이 느리 쬐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선선하네요. 시원하고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은 따사롭겠죠. 날씨가 뜨겁고 무덥고 따사롭고 그러네요. 오늘은요, 제가 요 천원 포트예요. 요 아이들이 천원 포트를 또 이렇게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천원 포트인데 어찌나 그냥 짱짱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얘는 핑크베라 네 포트네요.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네 포트예요. 얘네들 킵장에 데리고 가서 합식을 좀 해볼까 싶어서요. 얘는 루비도나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루비도나하고 얘가 오팔기나 같기도 하고요. 네포트 있는가 또 몽땅 가지고 왔죠 뭐. 저는 루비도나하고 오팔리나하고 맨날 헷갈려요. 어느 게 루비도나인지 어느 게 오팔리나인지. 아무튼 나중에 다져지면은 조금 분간이 가고 그래요. 저는 얘는 메비나예요. 메비나도 이 네포트 있는 거 제가 또 몽땅 데리고 왔는데 얘는 끝 라인하고 이렇게 손톱 끝이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종자 포트긴 해도 얘네들이 상당히 지금 짱짱합니다. 그래서 흙을 털지 말고 요대로 지금 제가 킵장에 데리고 와서 좀 잘 키워볼게요. 제가 그다음에 얘는 백은무. 백은무는 이거 몇 포트야? 둘. 이것도 백은무도 네 포트인데요. 요 백은무도 요 지금 요 종자 포트에다가 그대로 조금 이렇게 달고 보려고요. 얘네들이 너무 어린 상태에서 흙을 다 털어버리면은 잘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다음에 라일락. 라일락이 아홉 포트예요. 이게 다 천원 포트인데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라일락도 잘 달궈지면은 보라색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라일락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물드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색감이 별로 안 예뻐요. 얘는 하월시아도 몇 포트 있던데 제가. 초록둥이 하월시아는 제가 얘를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다 공유를 했고요. 제가 또 산동에 갖고 가서 예쁜 화분에다가 합식을 해서 잘 달궈지면은 또 여러분께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봬요.